파라는 거대한 돌탑이 가파른 경사 위에 끝없이 펼쳐지는데. 와. 와, 이걸 혼자 다 쌌다니? 말도 안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네, 탑이 좀 많이 있으면 무덤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쌌어요. 탑까지 쌓으시고.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탑 하나하나의 모양에도 신경을 썼는데. 사람 얼굴 모양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코예요. 아, 이게 코고. 아, 제 코구나. 이게 입이고. 아, 입. 그럼 요것은? 첨성대 같지 그죠? 않아요? 아, 아까 첨성대 같더라니요. 네, 첨성대 이렇게 번을 따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특별하게, 때로는 심플하게.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만드는 방법은 똑같다. 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튼튼한 돌탑을 만들려면 그저 작은 돌은 안에다 넣고 채우고 그저 큰 돌은 이제 바깥에다 딱딱 묻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 쉽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 혼자서요. 무거운 돌 수백 개를 고르고 나르고 쌓기란 웬만한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저씨, 정성 하나는 탑이다, 탑. 어머나. 그런데 갑자기 탑 위로 오르는 아저씨,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보십시오. 와. 아, 이게 무슨 돌 모양인데요? 뭘 같아요? 하트 같아요? 어, 진짜 하트 같아요. 잘 써야 할 텐데. 바로 꼭대기 리모델링. 가까스로 균형을 잡아 하트 탑이 완성됐다. 새싹 모양 같다. 네. 이미 이곳 등산객들에겐 필수 코스가 됐다는 아저씨의 돌탑. 손으로 생각하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장인이 쌓은 것 같아요. 네? 장인. 장인이? 잘 쌓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소원을 빌면서 쌓았을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아저씨가 산 곳곳에 돌탑을 쌓게 된 것도 다 이름 모를 무덤을 가꾸면서부터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감사의 표현을 돌탑으로 쌓기 위해서 헌 것이 이렇게 오늘날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05년도부터 왔으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무려 8년째 쭉? 시간만 나면 캄캄한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와 돌보고 그 무덤을 지켜줄 돌탑을 쌓아왔다는데 지난 8년 단 한 주도 이를 걸러본 적이 없다고. 그날 밤. 아이고, 또 그새 산에 가서 또 저기 오고 내려오는 갑이. 아이고, 참말로 처음 봤어. 아주 징그라 죽겠어. 안녕하세요. 네. 아내의 잔소리 폭탄에 일단 욕실로. 내일 무덤 앞에 올릴 음식들을 손수 챙기는 아저씨. 이제 그 양반들도 먹고, 네. 나도 이제 거기서 뭐 하나 먹고. 아저씨는 대체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무덤에 왜 이런 정성을 쏟는 걸까? 원래 이렇게 성격이 남들 돕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남 저견 것을 좀 못 보는 성격이지. 평소 아저씨의 측은지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데 8년 전 홀로 등산을 하던 중 누군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너무나 숲이 꽉 쩔어가지고 잔 가지 나무에를 좀 치워주면 빛을 보지 않을까. 오랜 세월 아무도 찾지 않아 나무 덤불에 덮인 무덤을 보고 측은지심 발동. 두 팔 걷어붙이고 깨끗이 정리를 했다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며칠 후. 2005년 말 정도에 내가 이제 그 전기 22,900볼트 거기에 감전이 됐어요. 당시 전기 관련 일을 하던 아저씨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22,900볼트에 감전이 되면 막 뻥 터져요. 뒤로 벌렁 이렇게 넘어져요.
그럼 엄청 큰 사고였네요. 네, 이제 그때 당시는 참 어마어마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렇죠. 깜짝.